웰든으로 주문하셨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난 항상 미디엄으로만 먹어요. 손님께서 분명히 웰든으로 주문하셨는데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다 드리겠습니다. 머리 치워요. 이거 실크예요. 들어야 된다고요. 손님 죄송합니다. 아, 다 젖었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냐고요.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아니 자기가 엎질러놓고 아, 뭘 어떡해. 넌 뭐야. 상관 말고 빠져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대체 뭘 봤다는 건데. 학생은 자기 일이나 신경 써. 제 물이라 마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세요. 댁들이 뭔데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야, 이 아줌마 진짜 황당하네. 야, 너 말 다 했어? 네 눈에 내가 아줌마로 보여? 막열멍으로 보인다. 너 까불래?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아저씨, 이런 사람은 손님도 아니에요. 아니, 오늘 무슨 재수 못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애꾸린 종업원한테 하프라는 거냐고요. 손님이 아니면 종업원의 동네 북이에요? 아, 컵에 손자업주 있으면 어때요? 호의까지 좋아요. 물컵 엎질러놓고 누구한테 엎어시는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못 참지. 내가 언제, 이게 왜 생사람을 자꾸 이래?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아줌마, 혹시 오늘 그날이야? 뭐? 잠깐만 녀석이. 너 왜 그렇게 못됐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지? 넌 뭐야? 뭐냐고! 나도 똑똑히 봤어. 너 혹시 사이코 아니야?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완전히 정신 안방인 줄 아는구만. 아니, 제 손님, 여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손님. 불편한 점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야, 너 같은 손님만 있으면 어디 장사해 먹겠냐? 반말하지 마. 네가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잠시 직원 휴게실로 가시죠. 옷을 말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을 제가... 됐어요. 손님, 저 무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찾아주세요. 예? 됐다고요. 또 뭐야? 뭐냐고? 부재불능 왕사이콜. 내가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변상해. 이건 되겠지? 너! 넌 어떻게 변상할 거야? 내가 얘한테 변상했으면 너도 나 때리고 변상해야 공평한 거 아니야? 아유, 그래! 때려봐! 때려보라고! 어디 사람 때리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야, 성질대로 하면 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줬어. 알아? 나쁜 자식. 지옥에나 떨어져라. 진짜 참아야 하느니라. 아까 그 왕쌀 거 아니야? 내가 머리 털라고 저런 사람이 처음이다. 죄송해요. 저 다음 기회에. 어쩐지 미스터리 샤프였어. 그게
뭔데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저희 매장 서비스를 시험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잘 알아 대처할 수 있었는데 손님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야, 김민주, 너무 잔다. 갈 때도 신나게 자더니 올 때도 또 자냐? 난 원래 머리만 붙였다 하면 자요. 자는 게 남는 거죠. 야야야, 그래도 운전기사 노릇해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서비스가 있지. 누가 해달라고 했나?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은 없고. 가끔 이렇게 시간 떼어주면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고맙다. 심심한 참에 드라이브 잘했어. 어, 서영아. 어, 방금 운동하러 왔거든. 앞으로 한 시간 뒤쯤에 괜찮겠어? 아, 그래, 거기서 봐. 빠듯하 있네. 약속장소 근처에 내려줘요. 전철 탈게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고맙죠. 덕분에 편하게 집에까지 다녀오고 차비도 굳었고. 도대체 도진 씨 나 왜 만나요? 서영이 친구인 줄 알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 민주 씨한테 흑심 없어. 민주 씨 말고도 심심한 만날 여자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서영이가 마음에 걸리면 내일부터 내 전화 받지 마. 그럼 게임 아웃이야. 도진 씨가 전화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럼 게임 아웃. 아들 그 페르난맨 팀 식었어. 식구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입으로 옮기기도 벅차. 그럼 얘기하지 마. 잊어버리는 게 최고야. 암튼 오늘 꽝이야. 일도 망치고 보고서 파일도 잃어버리고. 뭐 하고 싶어? 말만 해. 오늘 남은 시간 내가 전부 너한테 준다. 어? 약혼 반지 어쨌어? 내 반지? 아, 아침에 세수할 때 빼놓고 잊어버렸다. 그런 걸 잊어버려. 야, 그럼 네 반지는 어디 갔어? 알이 너무 커서 불편해. 불편하면 끼지 마. 반지 안 낀다고 약혼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결혼할 때는 좀 심플한 링으로 해야겠어. 그래야 늘 끼고 다니지. 그러자. 알이 크니까 세수할 때도 진짜 걸리적거려. 제천 갔다 방금 올라왔는데 니네 집에 와 있어. 오늘 자고 갈까 해. 늦니? 도진 씨, 저녁 취소야. 그만 일어나자. 민주 우리 집 아이때. 민주 때문에 나하고 저녁을 취소해? 모처럼 쉬는 날 나보겠다고 우리 집에서 기다린다잖아. 어떻게 너한테 1순위 내가 아니고 민주냐? 1순위는 우리 엄마 아빠야. 그 다음엔 순번 없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면 전부 2순위.